반갑습니다. 구름이네요. 오늘 모처럼 좀 날씨가 좀 개었어요. 그래서 저기 오늘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아점 먹고 이렇게 또 베란다로 나와서 요두 창문 열고 받쳐놓은 이두 받침대 그 아래쪽으로 베란다 거리대가 하나 있어요. 이 거리대 아이들 보려면 이 위에 두 판을 다 꺼내야 볼수 있어요. 집안 구조상. 그래서 오늘 시간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제가 한번 꺼내보고 며칠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흙패인 애들도 좀 봐주고 하엽도 좀 떼줘야 될것 같고 해서 오늘 큰 공사를 시작하네요. 이거 한 최소한 2시간, 한두 시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쉬는 시간을 여기서 또다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꺼내는 김에 제가 영상 또 한번 찍어봅니다. 꺼내는 김에 차곡차곡 막 쌓여 있어서 못 보여드렸던 아이들 한번 이참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저건 제가 좋아하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얼굴이 제법 컸었는데 엄청 여기 밑에 작은 아이도 있듯이 얼굴이 많이 쫄았어요. 이 분이 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두수가 둘, 넷, 여덟, 아홉 대가 이 작은 분에서 제가 모여 살 만큼 얼굴이 바짝 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밖에는 완전 노지에 하면 얼굴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지금 원래는 키우려고 안에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얘좀 봐요. 예. 너무너무 제가 오로라예요. 완전 입꼬지에서 이제 많이 컸어요. 고개를 쑥쑥 내밀고 있어요. 얘는 아무래도 성민이나 그런 종류 같아요. 근데 입을 떼서 놔뒀더니 전부 다 입꼬지가 다 됐네요. 입꼬지 자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꽃이 이런 통통한 미인 종류들의 이제 꽃이 참 색감이 참 곱고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은 떼버리지 대부분 다육이 꽃들을 다 떼서 버리잖아요. 그냥 이 꽃은 떼버리지 않고 그냥 피는 거 봐주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곱고 통통하고 이쁘죠. 얘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이제 여름 되면 점점 미워지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 아이는 핑크 프리티라고 제가 이름표가 없는데 아마 핑크 프리티라고 해서 얘하고 같은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프릴 종류 홍공작이에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 저 바깥쪽에 있어서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도 선물하러 갔다가 지인 가방에 찌그러져서 모가지 부러진 바람에 도로 집으로 와서 지금 앞에 아이가 모가지 부러진 아이 꽂아둔 애거든요. 지금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부러진 목대에서 지금 또 자구가 지금 빼곰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집에 멀로예요. 쌍두 멀로인데 아주 다정하게 이 좁은 분에서 그냥 싸우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탈 철화예요. 이 아이도 따글따글하니 물들면 아주 노릇설마하기 이쁜데 지금 너무 조금 얼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베란다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제가 수빙인가 해서 그냥 수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이 아이 제가 이뻐하는 아이인데 자구들이 뺑 돌려가지고 엄마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좀 해줘야 할까 싶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이 자구들이 못 자랄 것 같아요. 이름이 모닝 라이트예요.
너무 쩍쩍하고 이제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 여기 있어요. 이제 꺼내고 뒤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모닝 나이트가 자고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애기들이 커지면서 자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뒤에까지 다 자고가 다 달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꽃대까지 이렇게 엄청 튼실한 꽃대까지 달았네요. 여름 되면 너무 더울 것 같죠? 이렇게 목도리 해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더 더워지기 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얘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일본 백미예요. 이렇게 라인이 너무 예쁘죠. 입장이 통통하면서 그리고 여기 애기가 있는데 애기도 제법 컸어요. 이렇게 입장이 몇 개나 자라가지고 조금 더 키워서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입장 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나가는 햇빛 정도에서 라인이 이 정도거든요. 햇빛을 조금 더 보여주면 더 예쁘겠죠? 짜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 얼굴 오늘 보네요. 꽃대 쑥쑥 올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아주 얘는 예쁜 꽃 달고 있네요. 아이고, 까라솔 꽃이기해서 내놨었는데 아주 자구 색깔이 너무 곱죠.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덮여서 못 봐가지고. 여기 자구가 옆에 이파리가 떨어져서 저기서 이 꽂이가 됐어요. 저기 마리아 화분에서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네요. 옆에 아이가 떨어진 것 같아요. 포트채 이게 보조거리 돼서 아주 건강하게 조그만 아이들 리틀 장미랑 해서 걸어놨더니 아주 탱글탱글하니 예뻐졌어요. 여기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키워야 될 아이들 위주로 여기 내놨거든요. 와, 제가 나눔 받은 제가 창인데 여분이에요. 여분이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 있어요. 이 긴잎 적성 푹 퍼져 있네요. 파랗게 나름대로 주인이 안 돌봐주지 않아도 나름대로 다 살아가고 있네요. 보스티 색감이 이쁘죠. 이런 색감들이 이쁘더라고요. 여기 장미호구도 겨울 동안 완전히 풀떼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해지고 옆으로 통통해졌어요. 역시 흑괴리가 그냥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완전히 겨울에 자구 다 떨어뜨렸던 그런 핑크 브리티가 지금 자구와 엄청 많이 달려고 자라고 있어요. 펜댄스도 통통하게 아주 물 만났네요. 물 만났어. 유주목도 잘 자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못 빠져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대충 손 좀 봐주고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봐야 되는 아이들이라 조금 미안하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여기 창틀에 또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마디바예요. 마디바 이쁘죠? 라인이. 그리고 여기 또 장틀에 사치 철화인지 제가 듣기로는 마리아 철화라고 들었거든요.
화분 깨진 화분 제가 붙여서 붙이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깨진 화분 붙여서 심어놓은 마리아 철화예요. 얼굴이 생얼이 두 개 붙어서 저는 이게 생얼 붙은 애들이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니면 애들이 막 생얼을 분리해서 또 키우기도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사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창틀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또 아무래도 햇살 많이 받고 하니까 조금 힘들었던 애들도 더 건강해지고 여기가 윗집 시래기 아래쪽이라 비가 그다지 또 많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대부분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네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겨울 동안 힘들었던 애들 여기다 내놨으니까요. 이른 봄부터 내놨으니까 화상 없이 그냥 다들 잘 적응해서 잘 크고 있네요. 오늘 참 하늘이 모처럼 참 맑아요. 저기 산이 멀리 보이는 산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이제 또 노르스름한 병아리 같은 색깔의 이제 꽃대를 세 개나 올려서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색감이 올해 또 유난히 예, 꽃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홍공작 쌍두예요. 오랜만에 얼굴을 제대로 봅니다. 창틀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라늄 친근에서 삽목해온 제라늄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서 너무 사랑스럽죠. 이 작은 저희가 애들 포트 삽목 포트 그대로 자라서 꽃이 이렇게 펴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의 힐링 파트너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창가에 가지런히 이제 올려두고 볼 정도로만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질 않네요. 아휴, 욕심입니다. 욕심. 아이고, 우리 흑베리가 아주 베란다 밖에 오지에서 씩씩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입장에도 아주 핑크핑크하게 앞뒤로 자고 달고 이쁘게 자라주고 있네요. 저는 아주 이런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쯤 얘들을 밖에 내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화상도 없이 얼굴이 깨끗하니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서 아유 너무 착하고 이쁩니다. 홍공작도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우리 집이 큰 대품 홍공작 때문에 얘는 취급도 못 받는데 그래도 너무 이쁘게 베란다 밖에서 너무 이쁘고 건강해 자라주고 있네요. 요 작은 애기도 자기도 달고 너무 예쁘죠? 원종 프리띠 이 녀석도 완전히 입장을 다 떨구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기 입장에 엄청 많이 바글바글 자고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아주 올여름 잘 지내고 나면 아주 다시 멋지게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삽목도 아주 자구도 달고 또 옆에 객식구까지 붙여서 그냥 살고 있었네요. 아이고 기특합니다. 기특해. 그 옆에 녀석은 요아인 큐피트라고 물이 많이 완전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 물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노랗게 물든 모습 보고 싶어서 밖에 내놨던 온슬로우 예뻐지긴 했어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때가 돼야지 이뻐지고 애들도 어느 정도
목둥이가 돼야지만 색깔이 예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지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살고 있네요. 건강하면 최고예요. 매실 하던 섭세실리시도 밖에 내놨더니 기운을 차리네요. 얘는 노지인 것 같아요. 노지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후미라예요. 후미라. 아주 예쁘게 자고 달고 잘 색감도 아주 은은한 겨울에도 이 색감 잘 유지하고 지금도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이거 옆에 아이는 파멜라예요. 파멜라. 얘는 품이라. 얘는 아주 햇빛을 많이 보면 아주 황금색으로 이쁜 아이인데 작년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베란다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작년 여름에 밖에서 너무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마리아 이꼬지로 키운 3두짜리 마리아예요. 엄청 컸어요. 진짜 많이 크네요. 기특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인 그림은 모닝두도 오랜만에 얼굴 봅니다. 통통하게 건강하게 크고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품이라예요. 품이라. 아주 예쁘게 자고 달고 잘 색감도 아주 은은한 겨울에도 이 색감 잘 유지하고 지금도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이거 옆에 아이는 파멜라예요. 파멜라. 얘는 품이라. 얘는 아주 햇빛을 많이 보면 아주 황금색으로 이쁜 아이인데 작년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베란다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답니다. 작년 여름에 밖에서 너무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